당근을 채 썰어줍니다. 양배추 4분의 1을 준비해주세요. 먹기 좋게 채 썰어 당근과 함께 접시에 담습니다. 순대 한 팩, 340g을 준비하세요. 먹기 좋게 순대를 잘라줍니다. 냉동 순대는 조리하기 3시간 전 자연해동 해주세요. 청양고추 1개를 송송 썰고 마늘 2개는 다져주세요. 이번에는 준비하실 재료들입니다. 쌈을 위한 사이드 디쉬로 단무지, 깻잎, 썬 마늘과 썬 고추, 반으로 자른 깻잎과 떡국떡 한 줌이 필요합니다. 쫄면 2인분을 준비해주세요. 백순대 양념장 만들기, 설탕 1스푼, 식초 1.5스푼, 레몬즙 티스푼, 다진 마늘 반스푼, 매실액 2스푼, 고추장 2큰술, 들깨가루 2큰술, 참기름 티스푼, 골고루 섞어주세요. 백순대에 있어 양념장의 맛은 참 중요하답니다. 이 양념장에 썬고추를 올리고 참깨와 들깨가루를 솔솔 뿌립니다. 넓거나 큰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른 후 썬파 한 줌을 먼저 넣어주세요. 떡국떡을 넣어주세요. 쫄면을 올려주세요. 중간 세기로 불을 켜주시고요. 맛소금 조금, 후추 적당히, 굴소스 한 스푼, 쫄면을 뒤집어가며 골고루 섞어주세요. 면과 떡이 반 정도 익으면 순대를 올려요. 순대는 너무 익히면 부서지기 쉬워요. 들깨가루 3스푼가량 투하,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익혀요. 근데 바삭하게 튀겨진 부분이 더 맛남. 썰어둔 양배추와 당근을 넣어주세요. 순대가 부서지지 않게 잠시 야채와 면 위로 피신시킵니다. 이럴 거면 순대를 가장 마지막에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반으로 잘라둔 깻잎을 넣어주세요. 야채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. 팬의 중앙을 비워 이렇게 단무지를 올려야 신림동 스타일. 만들어둔 양념장을 여기에 올리세요. 백순대볶음 완성! 불판 위에서 계속 익히며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. 그리고 떡에 양념을 묻혀서 구워 드셔보세요. 대박! 깻잎과
상추에 쌈 싸서 드셔야 제맛. 아시나요? 백순대 볶음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. 혼술 메뉴로도 초강추.